오늘장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내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의 지금 지난 종목 이마트 살펴보시죠. 주간 고가 기준으로 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장에서도 지금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 리뷰해 주시죠.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유통 관련해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주식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의 이익은 조금 더뎠지만 주식은 사실은 이익단의, 미래 이익단을 주가를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있죠.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 60일선도 강하게 뭐 돌파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 좋고 오늘은 외국인 수급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향후에 대한 기대감 등을 봤을 때 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요. 목표가까지 보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마트에 대해서 저희 전략 점검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의 남선 알루미늄도 들어보겠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4%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점검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속에서 이렇게 좀 자원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알루미늄도 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의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제 막 바다에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3,000원권 도달 가능 예상하기 때문에 동종목 현재는 이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님, 저도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궁금하네요. 오늘장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고 뭐 2거래일 동안 음봉을 내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죠. 전고점은 뭐 다시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 2월 8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미끄러지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으나 여기에서 외국인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30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기관의 수급이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ETF,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ETF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연기금의 이 수급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 작년에 신규 상장한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연기금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 좋은 모습들 수급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회사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2021년도와 1년도 4분기와 22년도 실적은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한 부분들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이 2차전지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주요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죠. 테슬라와 GM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고객사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하죠. 지금 주가 굉장히 싸기도 하지만 23년 그리고 22년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지만 워낙 낮아 많이 떨어진 저가 자리에서 시작했고 4거래일 연속 상승폭 을 본다면 폭은 그렇게 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 없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이 4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6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수급이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오늘장 종목은 사주식부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해산물 대란 조짐이 나타나면서 현재 이제 관련주들도 역시나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식부도 관련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연어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유럽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 러시아 제재 동참하면서 이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대게라든지 명태와 같은 수입 해산물 수급
수급 차질도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사르시푸드의 경우는 이제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참치 대체재로 불려왔었던 이 연어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원자재, 음식료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 시장 속에서는 돌아가면서 순환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주 10보드도 역시나 이와 관련된 이슈에 좀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6,180원에서 6,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6,600원, 순저가 5,8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